내가 학부모라고? 다 울었어? 짱구 24시간 잠도 닦고 できない でしょ? 수업이냐? 와, 이런 거 생전 처음 본다. 엄마 콧구멍에 손 집어넣으면 어떡해? 재밌어? 보고 자 그다음 자 요거 스스로 자자요. 스스로 자자를 일본어는 지. 끊게요. 우리 생각하지 마라. 표정이 왜 이래? 맛있던데 이거. 너무 많이 줬나? 무치고 있어라. 아 귀엽다. 잘 어울리지. 엄마랑 가까이 있으면 안 돼. 진짜 큰일 난다니까. 코로나 없는다고. 내려가자. 엄마 팔이 너무 아파. 원래 엄마보다 할머니 더 좋아하잖아. 왜 이러는데? 어? 이제 엄마밖에 없으니까 이러는 거야? 다 회복했네. 아이고 좋아. 기분 좋아. 이제 스스로 그쳐. 24시간 잠도 닦고 できない でしょ? できないのは できないんだよ. 알았다. 끝쳤네. 에이, 우는 거 아니야. 그만해, 이제. 우는 거 아니야. 아침에 안아줬지? 안아줬잖아. 다 울었어? 짱구. 엄마가 24시간 계속 안아줄 순 없는 거야. 아, 너 10kg고 나 40kg야. 엄마도 힘들어. 알았어? 금방 어린이집에서 간식 먹고 점심 먹을 시간이라 아침은 되게 소량만 먹습니다. 어제 만들어 놓은 소고기가 안 보이지만 소고기 안에 들어가 있는 배추국이랑 연어랑 새우를 넣은 리조또. 애기 등원시키고 대충 밥 먹고 있는데 애기가 분명히 집에 없는데 짱구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환청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가정통신문을 받아왔는데 인지 부조화가 오는 것 같아. 내가 학부모라고? 뭔가 아기를 낳았다고 바로 하루아침에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천천히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내가 엄마라는 것도 이게 맞나 싶은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점심 먹고 하원을 하기 때문에 10분 있다가 다시 데리러 가야 됩니다. 너무 더워서 갔다 오니까 진짜 땀이 온몸에 땀범벅이어가지고 운전을 배워서 차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짱구 낮잠 이불 빨래하고 기저귀랑 지금 어린이집 전달해주러 갑니다. 애기 데리러 올 겸. 애기 하원시키고 왔더니 또 땀범벅이라서 또 샤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걸음걸이로 한 20분 가까이 걸리는데 너무 더워서 일단 바로 저는 두 번째 샤워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애기가 너무 잘 적응해서 선생님이 이러기 쉽지 않은데 밥도 잘 먹고 너무 잘 적응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낮잠까지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내일 마침 제가 또 촬영 복귀한 날이어가지고. 엄마 화장실만 갔다 올게. 화장실만 갔다 올게. 화장실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 화장실 좀 가야 될 거 아니야. 기다려. 화장실 막.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아니랬는데 왜 이러지? 여러분 코로나 두통은 타이레놀보다 에드빌이 더 잘 받더라고요. 이게 이부프로펜이고 타이레놀이 아세트아미노펜이잖아요. 근데 에드빌이 훨씬 잘 받더라고요. 지가 알아서 물 마시네? 웬일이래? 코도모 세이요노 파스타멘 난데스케도 쿄와 메프카잔노 크리임 파스타오 그러니까 스크로우토모요. 그러니까 우니까 계속 안아줬어요. 그냥 화장실도 안고 가고 계속 안고 있었는데 이러면 사람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단호하게 지금부터 때 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훈육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스페인어로 붙어 있어. 아니 너 밥 만들어주잖아. 이러면 어떡하자는 거야? 애기 이유식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유아식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서 금방금방 만들더라고요. 재료만 조금 준비를 미리 해놓으면 매일 요리하기엔 좀 그렇고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해서 쟁여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예쁘다. 짱구리 오이 형제 파스타님 씨 너무 먹었네 정말. 더 먹어요. 근데 진짜 역대급으로 많이 먹었어 오늘 국장구. 다른 맨날 다른 음식으로 만들어주고 우리는 맨날 시켜먹고. 정말 그렇게 잘했네. 진짜 핵인싸인 거 완전 아빠 닮았네. 네? 유아 언니 음악 할래? 네가 한 잔만 먹어라. 한 잔만 먹어. 카메라에 손가락질하면서 아빠라는데? 누가 봐도 엄마 아니야 이거? 안녕. 어? 봤어 방금? 안녕 이러는데 카메라에 대고? 안녕. 머리 멋있어요.